본문 3입니다. 자, in class, 수업 시간에 we had to make a traditional Chinese mask. 우리는 전통 중국 가면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For the Chinese opera, 중국 연극을 위해서. I made a white mask. 나는 하얀색 가면을 만들었대. Because, 왜냐하면은 접속사 because가 필요합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왜냐하면은 하얀색이 express the pure and innocent spirit. 하얀색이 순수하고 순결한 정신. 한국 사람들의 순수하고 순결한 정신을 표현했기 때문에 하얀색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But, 하지만, for Chinese people, 중국 사람들에게는 화이트 하얀 색깔이 can be considered, 여겨질 수 있대. BPP, 수동이 나오셔야 됩니다. 수동. 하얀 색깔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로? A negative color. 부정적인 색깔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For them, 그 중국 사람들에게는 white, 하얀색이 is associated with death. Oh,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연관되다. 하얀색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대. 하얀색 소복을 입으니까 그런 건가? 자, classmate of mine. 자, 이 표현 한번 잘 보십시오. classmate of mine은 뭐랑 똑같냐면, my classmate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나의 학급 친구. class of mine이랑 my classmate랑 똑같아. 그럼 my classmate라고 쓰면 되지. 왜 이렇게 길게 씁니까? 내가 이 classmate 앞에다 어를 쓰고 싶어. 근데 어하고 my는 같이 못 써. 한정사라고 그래서. 근데 나는 어를 죽어도 쓰고 싶은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이중 소유격이라고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my가 뒤에 of mine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 classmate, my가 of mine으로 바뀐 거야. 알겠냐? 중요한 건이 my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소유 대명사를 쓰셔야 돼. 뭐뭐의 것할때 쓰는 소유 대명사 있지? 나의 것, mine. 너의 것, yours. 그의 것, his. 그녀의 것, hers. 그들의 것, theirs. 이렇게 여기다가 of 소유 대명사를 써야 돼. 알겠죠? 아, a class of mine은 a classmate of mine은 my classmate하고 똑같다. 여기에 소유 대명사를 써야 된다. 명심하세요. 나의 학급 친구 한 명이 used red, 빨간색을 썼대. 컴마. 그런데 잘 봐봐. 이 단원에 지금 컴마 위치가 계속 나오거든. 잘 보세요. 자, 컴마 뒤에 위치가 이렇게 나오면은 컴마 뒤에 위치는 기본적으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가 있어. 알겠지? 컴마 뒤에 위치가 나오면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위치의 선행사, 즉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이 red야, red. 그럼 뭘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and is로 바꿀 수가 있어. 알겠지? is 가리키는 게 뭐라고? red야, red, red. and is 뭘로 바뀐다고? 위치로 바뀌는 거야. 또 하나, 자, 컴마 뒤에 대신 쓸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 대신 절대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컴마 뒤에 된다면 무조건 틀린 거야. 알겠죠? 빨간색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그 빨간색은 symbolize, 상징합니다. good fortune, 행운과 and joy, 즐거움, 기쁨을 상징합니다. 중국에서는. I realized that. 나는 대절을 깨달았습니다. 접속사 되십니다. 나는 대절을 깨달았어. That colors have different meanings. 색깔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In China and Korea. 중국과 한국에서 색깔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문 3 마감.